네, 요즘은 저희 그 내부 저희 그 구성원들보다도 저희 방송이 사고인지 아닌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애정이 많으신 것 같고요. 예, 저도 3프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실 만한 그 영상들 많이 올리고 있고요.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뭐 조금이라도 도움 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보다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100배 더 도움 주시는 분이시죠? 자, 미래에셋증권 장의성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오늘 수요일인데 교수님 보고 싶어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강무스 팬분들 놀라셨을까봐 그렇네. 강무스 내일 나옵니다. 네. 근데 그 김무스를 안다면 정말 몇 세신지 혹시 김무스 보신 뵌적 있어요? 화면에서 뵀죠. 아, 네. 저는 진짜 실물을 한 2m 안에서 영접한 적이 있는데 그 22년 전이거든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떻게 그런 귀한 기회를? 그러게요. 하여튼 뭐 이렇게 인사를 한건 아니고 예. 그냥 실물을 뵌 적이 있는데, 네. 예, 뭐 대단하시더라고요. 실물 보면 또 여러분 깜짝 놀라는데. 예. 자, 오늘 그래도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아마 또 남다른 소식 좀 들고 오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 자 우울하신 분들 많으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말입니다. 이게 저도 오늘 아뭐좀 타격이 있고, 그 어제 슈카님 딱그 이런 얘기 했거든요. 주식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 풀이죠 이랬거든요. 와우, 그냥 풀이죠. 근데 풀만 먹게 생겼어요. 저는 채식주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진짜 농담이 아니라요. 저희 3% 방송 진행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진짜 여러분들하고 같이 투자하는 동업자입니다. 네. 그래서 저 슈카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지금 풀밥 먹게 생겼어요. 뭐 그래서 시장의 악재는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언제 풀리는지만 좀 살펴보면 될것 같고요. 어제는 제가 어쨌든 미국의 정치적인 문제, 그래서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해결될 것 같은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다른 지금 그 이슈인 유가마저 오르고 있는 석탄이랑 천연가스에 이어서 그 얘기 좀 짚어드리면서, 어쨌든 지금 빠지는 거는 그걸로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유럽장이나 미국 선물 보면 이게 유가마저 올라버리면 진짜 그 인플레 공포, 그리고 뭐 심하면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서, 뭐 유가가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것들 또 전망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하나씩 살펴보죠. 자, 그러면 오늘 뭐 이슈. 짧게 저기 홍콩 시장 아, 마감만 좀 그거 보고 할까요? 가면요, 예. 뭐 중국은 아시다시피 목요일까지 휴장이고요. 그래서 중국의 상해 심천이 휴장이니까 중국이 뭐안 좋은 건안 나오겠지 했는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우리 시장이 좀안 좋아서 안타까운데, 홍콩은 열렸죠. 항생이 마이너스 0.57%였고요. 항생 테크는 또1.5% 빠졌어요. 그래서 이쪽 홍콩 시장도 에너지 업종만 강세가 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인 가운데 뭐 시노팩이나 뭐 페트로차이나 이런 것들, 뭐 지금 유가 올라가니까 얘도 올라가겠죠. 그 정도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시장 넘어가서 유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도 개장전 이슈는 당연히 유가부터 시작된 거겠죠? 지금 어쨌든 그 천연가스부터 네. 석탄부터 시작했던 것들이 그런 우려가 시작되는 것 같고요. 이게 이 보면은 천연가스나 석탄보다는 훨씬 더 파급력이 크잖아요. 아, 그럼 유가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유가마저 추가 급등이 나오면 어떡하냐라는 게 시장에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우리나라에서 그 유가에 대한 가장 또 권위자인 또 우리 오일남 할아버지한테 좀 여쭤봤는데, 오일람 오일람. 씨한테. 네. 아, 그런 의미로. 그래서 아니 벌써 WTI가 80불이 되는 게 말이 돼요, 영감님? 이러니까 그럼 작년에 마이너스 유가는 말이 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어쨌든 뭐 그래도 살펴봐야 되니까 지금 WTI가 한 78달러 수준까지 왔죠. 뭐 77.86 좀 선물 이렇게 하던데, 브렌트유는 80달러가 넘어섰고요. 이런 수준인데, 어쨌든 천연가스가 지금 급등을 했고 석탄 가격이 급등을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유가마저 더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시각들이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석탄하고 천연가스가 가격이 오른 건 어쨌든 재고를 확보하지 못한, 물론 이게 뭐 러시아가 관을 잠갔건 호주 석탄이 안 들어갔건 확보를 못하니까 올라간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급적인 문제. 네, 그러니까 뭐 그러면 유가의 수요처 입장에서도
딱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 확보해놔야겠다. 일단은 예, 어. 일단 많이 사놔. 어. 지금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수요 증가에 맞춰서 오PEC 플러스가 증산 스케줄을 맞춰놨는데 수요가 삐죽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한파가 아니더라도 네, 거기다 네. 한파까지 있다고 하니 이런 것들 때문에 유가의 수요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유가가 좀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어, 전망들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게 또 맞을 것 같아요. 참 안타깝게도. 물론 에너지주 투자하신 분들이야 좋겠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게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시장에는 안 좋은 이슈거든요. 어, 일단 쟁겨놔야겠다는 그런 어, 수요 폭증에 대한 우려, 패닉 바잉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요. 단기적으로는 맞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해결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게 보면은 오PEC 플러스 회의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추가 증산 계획 발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제이크 설리번이 사우디로 날아가서 그 바이든의 의중으로 약간 압박을 했어요. 오. 증산을 추가적으로 하라라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PEC 플러스가 추가 증산 스케줄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약간 지금 오PEC 플러스는 좀 꽃놀이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유가가 패닉바잉이 나올지언정 그거를 우리가 가격을 취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증산 스케줄은 원래 있었습니다. 8월부터 매월 일 40만 배럴 증산을 하기로 했고 지금 그거를 지키고 있는 중인데 네.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 내년 9월이 되면 기준량 대비 감산은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해요. 감산은 거의 끝나가는 건데 근데 그 증산 스케줄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풍부한 공급이 나오는 건 맞는데 네. 지금 당장 네. 추가 증산을 안 하는 상황에서 수요가 올라오니까 유가에 대한 어, 수급 불일치에 대한 우려들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이게 문제가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9월 26일 날 나왔던 거고요. 한국은행은 이제 해외경제 포커스라는 거를 매주 발간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지난주에 발표된 거의 주제가 최근 국제 유가 흐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이라는 거였어요. 물론 하느니 뭐 정확하게 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똑똑하신 분들이 보는 거니까 그럼요. 여러 IB들 지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00불을 전망하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좀 참고해서 보시면요. 일단은 한국은행의 전망은 올해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코로나 예. 이전 상황이 뭔데? 이게 우리나라 어쨌든 두바이유를 많이 쓰니까 네. 이 보고서에서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나오는데 19년 평균 두바이유가 한 63.2달러였습니다. 이 수준은 계속 넘어갈 것이다. 연말까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오늘 두바이유는 한 78.5달러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유는 역시나 그 미국의 셰일 오일이 증산이 제약되고 있고. 뭐 친환경 기조나 이제 자본 규율 등이 강화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PEC이 꽃놀이 오PEC 플러스가 꽃놀이패 갖고 있는 게 이거에 맞춰서 자기들도 증산을 안 하는 거예요. 되게 이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오PEC 플러스는 셰일 오일이 늘어나면 자기들도 증산을 합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원래는 여기서 늘리면 여기 줄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반도체랑 똑같아요. 그게 참 이상해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뭐 누가 조정을 하는 건가? 마켓 쉐어를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서로 예. 자제하면 되는데 네. 만약에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면 삼성도 증산하고 마이크론 증산하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게 네. 유가에서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근데 이제 미국 셰일 오일이 되게 재밌는 뉴스가 작년에 얼마나 뒤였겠어요. 예. 특히나 그 생산 원가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엄청나게 뒤이다 보니까 올 상반기에 고정 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맺어버려 업체들이 되게 많았대요. 예. 그 가격이 55달러. 네. 그걸로 매매 계약을 고정가로 해서 맺었는데 유가는 그 이상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만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본 손실이 한 75억 달러 정도 된다. 이러니까 이 손실이 또 증산을 하는 거에 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보도는 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했다고 이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오PEC 플러스는 셰일 업체들의 페이스를 보면서 증산에 소극적이다. 셰일이 달리면 오PEC도 달린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건데 하느니 내년 이후 유가의 안정화를 예상하는 포인트는 셰일이 늘어날 것이랍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건지 좀 보니까요. 미국의 시추기가 증가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거는 베이커 휴즈에서 매달 한 두세 번 정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네. 시추기가 지금 몇 개가 있는지 보면은 2019년 12월이 가장 높았었는데 685기가 있었어요. 네.
코로나 터지고 확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유가 마이너스 유가를 봤으니까 작년 8월에 172기까지 줄어듭니다. 네. 근데 9월 최신 데이터가 428기까지 늘어났어요. 이거 얘기는 작년 8월부터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새로운 유정의 시추기를 신설하고서 그 쉐일 기준으로 원유를 생산하기까지 한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쉐일은 꽂으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었냐? 네. 그나마 이게 빨리 나오는 거예요. 전통적인 유정은 시추기를 꼽고서 2년에서 3년 후에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 더 빠르긴 한 거죠. 그래봤자 6개월에서 9개월이 필요한 건데 작년 8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으면 그 시추기에서 나오는 그 석유는 네. 아마도 이제 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하느는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망을 하느만 하는 게 아니라 미 에너지 관리청 EIA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도 올해 11월 이후 미 쉐일 오일의 생산 증가가 가팔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시추기는 계속 또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네. 미국의 쉐일 오일이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PEC 플러스도 거기에 맞춰서 얘들은 마켓 쉐어 뺏기는 게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참 쉐일 오일이 그 정말 많이 뿜어낼 때 네. 사우디에서 뭘 해버렸습니까? 가격을 낮춰버렸잖아요. 자기들이. 그 네. 마켓 쉐어 싸움이거든요. 이것도. 아. 지금은 편하게 꽃놀이 패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야, 쉐일 오일 아직 못 뿜어낼 때 우리도 이렇게 좀 차분하게 감산하면서 네. 가격 한번 향유해 보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 어쨌든 한 연말까지 정도만 물론 지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겠지만 네. 우리가 사실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석탄이나 천연가스. 천연가스를 보면 아 이런 비정상적인 수급이 나오겠구나. 우리가 그 아까 이제 퇴근길에서 허재한 이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스트 인 타임이 무너진 거잖아요. 지금부터는 누구든지 항상 재고를 갖고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런 오버슈팅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년 이후는 좀 안정화를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냐 하는 보고서는 그냥 그래도 2019년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 유지할 것 같다. 그 얘기는 한 $60대를 밑으로는 안 떨어지겠지만 지금의 고공행진은 좀 덜 좀 걱정해도 된다. 예, 덜해질 수 있겠다. 물론 여기서 또 변수로 내비친 건지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달러 강세 약세. 달러가 강세가 되면 또 사실 하방 요인이거든요. 최근 좀 이상하죠. 네, 달러도 네. 강세인데요. 유가도 올라가는. 또 생산 체질이나 이상한 판은 또 상방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변수로 제시를 했고요. 어쨌든 시사점은 지금 원자재가 어쨌든 단기적으로 튀는 구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투자는 단기적으로만 보시고요. 단기 투자로만 보시고 어쨌든 중장기 투자는 어쨌든 파괴적 혁신과 기술 발전으로 중심을 잡으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원유까지 올라가지고 우리의 근심 걱정하는 거는 그래도 약간은 그래도 일시적인 현상에 더 가깝고 약간 중기적으로 보면 안정 국면으로 돌아설 것 같은 내용들이 많아서 좀 안심은 되네요. 네. 그것도 가장 공신력이 있는 미국이나 아니면 하는 소식들이라니까 네. 아 저는 간절히 믿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또 다른 소식들은 뭐 없나요? 또 최근에 걱정들 하시는 게 불펫이 나로 알았던 빅테크들이 좀 네. 어렵죠. 이게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무시했던 넷플릭스가 우리 또 오일남 할아버지 덕분에 아니, 저도 올라가고 뭐 게임까지 있고. 한다고 하길래 네. 이제 뭐 얘네가 이제 막장이구나 생각했는데 요즘 뭐 정말 잘 나가요. 그러니까요. 참. 그 우리가 살린 거죠 사실. 네. 네, 우리가 살린 거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페이스북이 있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어제 이제 뭐 페이스북 테슬라 같이 좀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 관계상 테슬라만 말씀드려서 마침 어제 이슈에다가. 그 어젯밤에 청문회까지 있었으니까요. 페이스북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요새 이중고죠. 뭐 이렇게 내부자 폭로 뭐 어제 청문회도 있었고 또 먹통 사태도 또 있었잖아요. 네. 또 이제 월요일 우리 새벽이었는데 뭐 한 6시간 정도 페이스북이 접속이 안 되는데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게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고 하고요. 더군다나 내부망도 네. 직원들의 내부망도 접속이 안 되는 사태가 있었다고 하죠. 뭐 사고 원인은 데이터 센터 간의 통신 네트워크 문제라고 해서 뭐 외부 해킹이나 공격은 아니었던 것 같고 뭐 사용자 데이터 유출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3일날 이제 우리는 쉬고 있는 이제 우리는 4일이었겠네요. 네. 이때 그 내부자 폭로하신 한 사람이 네. TV에 자기 얼굴을 공개하면서 신원 공개하면서
TV 프로그램이 나왔죠. 예. CBS의 시사 프로그램 뭐 60 Minutes라는 곳에 나왔는데 프랜시스 하우겐이라는 사람이 네. 그 자기의 얼굴과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2019년부터 지난 5월까지 근무를 했다고 하고요. 내부 폭로는 사실 한 달여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내부 문건을 월스트리트 저널에 전달을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마 9월 13일 날 첫 보도를 했을 겁니다. 그때부터 네. 사실 이런 소식들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내부 폭로자가 자신의 얼굴을 공개했다라는 거고요. 어제는 그 이 폭로자가 페이스북 청문회, 의회 청문회까지 그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페이스북이 무슨 잘못을 했고 물론 이게 사실인지는 더 살펴봐야겠지만 이 폭로자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동안의 문건 그다음에 TV 프로그램 나왔던 거 청문회에 나왔던 내용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뭐 그냥 한마디로는 이제 정리하면 페이스북은 도덕적 파산을 선언해야 된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했었어요.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은 사용자 안전보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여기서 말한 사용자 안전은 사이버 보안 이런 거겠죠. 뭐 그걸 포함해서 네. 공공의 이익 뭐 이런 것들을 뭐, 네. 뭐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런 네. 것들 다 포함입니다. 뭐 10대들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10대 정신건강 해악성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했다. 오. 사실 자체 조사를 했던 거죠. 네. 뭐냐면 자살을 충동을 느낀 10대 중에서 영국의 13%, 미국의 6%는 그 자살 충동을 느낀 원인을 인스타로 지목을 했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저도 인스타 뭐 자주는 아니면 하는데 네. 이게 자살 충동과 어떤 관계가 있죠? 일단 자괴감 이게 또 다음 조사에서 나오는데 네, 네. 10대 소녀의 32%가 네. 그 과시형 사진과 영상에서 자괴감과 좌절감을 느낀다고 해요. 맞아요. 인스타 보면 뭔가 좀 이게 뭐 그럴싸한 장소에서 맞아. 다들 너무 잘났잖아요. 나만 이상한 데서 밥 먹는 것 같아. 그죠? 다들 너무 잘났고 다들 너무 좋은 가방 들고 있고 다들 너무 날씬하고 다들 맞아. 너무 이쁘고 이게 10대들 뭐 20대들은 그래도 성인들은 뭐 예. 살이 분별이 된다 해도 10대들은 그거에 좌절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러면서 네. 이제 아예 자살 충동을 느끼는 원인까지 가는 건데 이거를 알면서도 그냥 무시했다. 놔뒀다. 예.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580만 개의 특별 계정을 관리했다고 해요. 그건 뭐예요? 정치인이나 스포츠 스타 같은 사람들의 VIP들을 계정을 580만 개를 특별 관리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가짜 뉴스나 뭐 안 좋은 뭐 비방 이런 것들을 예. 지워주는 거죠. 아. 좀 더 신경 쓰면서. 네네네. 그런 거를 또 특혜를 줬다고 하는데 사실 좀 안 맞죠 정서상. 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뭐 가장 심각한 걸 수도 있는데 분열이나 증오, 폭력, 가짜뉴스 이런 것들을 방치 또는 부추기 알고리즘으로 부추기는 거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치적 분열과 대립을 조장해서 민주주의를 약화시켰다. 왜냐하면 조회수 가장 많이 넣은 건 뭡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도 보면 네. 뭐 자극적인 거죠. 자극적이고 네, 또 예. 보면은 어쨌든 정치로 싸우는 거에 대한 유튜브 조회수도 되게 많잖아요. 제일 많죠. 네. 네. 싸움 구경이 또 재밌다고 그냥 그런 것들을 조장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알고리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보고 들어오고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방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니까 원래는 20년 대선 당시에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해요. 뭐 우리 이런 거 하겠습니다. 뭐, 네. 뭐 이런 거 하겠습니다. 이런 거 했는데 선거 딱 끝나자마자 철회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 이익엔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다 들어보면 페이스북이 물론 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페이스북은 또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도 그렇겠죠. 있으니까요. 네. 살펴봐야겠으나 하지만 잘못한 건 맞아요. 잘못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페이스북에는 분명한 위기도 맞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과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의회는 지금 빅테크 규제를 하고 싶어 하는데 네. 너무나 좋은 거리를 제공을 한 거고 명분을 딱 제공했네. 그렇죠. 거기다가 최근의 분위기는 ESG를 네.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거는 완전히 거기에 위배되는 사례들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랑은 다른데 그러면 페이스북은 과거에 이런 위기가 없었냐? 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그래서 흑연나요? 예, 그래서 기업은 물론 변해야 됐고 잘못했다고 채찍질을 해야겠으나 네. 주가에 있어서만큼은 예. 이게 뭐 와르르 무너질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물론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문건이 이제 한 달 전에 공개됐으니까 완전 새로운 뉴스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제 청문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2% 반등이 있었고 페이스북이요 이익만 쫓아온 회사인 거는 사실 이미 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어요. 네. 바뀌어야 돼 이것도. 네. 이런 페이스북을 퇴사한 엔지니어들이 한 얘기가 네. 세계적인 천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광고를
한 번이라도 더 클릭할지 연구만 하고 있다. 세계적인 천재들 모아놓고 이거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페이스북이 돈에 이렇게 눈에 이렇게 달러가 그려져 있는 주커버그가 좀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는 맞다. 그래서 좀 고쳐야 된다. 이게 저도 안타까운 게 약간 에릭 슈미트 같은 구글의 네. 처음에 그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했을 때 그런 조력자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어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어쨌든 인스타에 해악이 있긴 있지만 세상 모든 그런 유희 사람한테 유희를 주는 거에 순기능과 역기능은 모든 게 또 있죠. 그렇긴 뭐 하죠. 역기능 없는 그런 거 대보라 그러면 또 잘 안 나올 거예요. 물론 그거를 관리는 해야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뭐 금지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스북의 진짜 위기는 모두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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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이었죠. 예, 예. 기억들 나실 텐데요. 이게 보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이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알려진 건 2018년 3월에 제대로 알려졌는데 이게 2015년에서 16년 동안 벌어진 일이고요. 약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을 해서 뭐 이 사람의 정치 성향, 친구 뭐 정보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이거를 선거에 이용을 한 거예요. 급기야 그 2016년 대선 때까지 대선에도 이걸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트럼프 대통령 자기들이 만들었다라고 그게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한 그 폭로나 보도가 사실 2015년부터 있었거든요. 의혹이 불거졌었는데요. 페이스북이 뭘 잘못했느냐 이거를 자기들도 알았겠죠. 근데 네. 처음에는 기자들이 질문하거나 이랬을 때 우린 잘 모르겠다. 노코멘트로 일관했어요. 나중에는 알고 있었던 걸로 밝혀졌지만 노코멘트로 일관했다가 어느 정도 밝혀진 시점에서도 이런 게 좀 진짜 있었다더라 했을 때 그 8,700만 명에 해당하는 사용자들에게 아주 뭐 그냥 단순한 뭐 아이디나 뭐 이런 좋아요를 뭘 누르는 이 정도만 아주 단순 데이터만 이게 그 사람들이 유출해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또 한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2018년 3월에 돼서야 결국에는 모든 게 밝혀지면서 주커버그가 나와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 네.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정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대처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숙했던 거죠. 그때 바로 알려주고 이 사람들과 뭐 이거를 보안을 강화하고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2018년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요. 한 200달러 위에 있던 주가가 한 몇 달 만에 120달러까지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그때 많이 떨어졌어요. 정말 많이 떨어졌죠. 막 최고점이 한 212달러부터 시작했었으니까 당시에는 사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거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라는 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때 페이스북은 이제 끝났다라는 전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한 30달러 정도 하고 네. 있으니까 일단 그것도 얄밉지만 그거를 다 극복하고 지금 와 있는 주가인 겁니다. 2019년에도 아주 심각한 데이터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2억 6,700만 명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고 올해도 5억 3천여 명 뭐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습니다. 뭐 전화번호는 이 정도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페이스북은 정신 차리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가가 그리고 이번 그 의회에서 뭐 추가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바로 반등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인류는 SNS 없이는 아마 못 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SNS를 다른 누군가가 페이스북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다른 얘기다. 그리고 뭐 한편으로 뭐 얘네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인스타 자체가 효용이 크니까 중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또 부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또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자. 뭐 물론 추가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우리가 SNS가 담배, 위스키와 같은 기호식품이 된 것 같아요. 해악은 있는데 그죠? 또 만족은 또 크니까. 이야, 특이합니다. 앞으로 이번에 이게 이제 의회 결론이 나려면 한 또 한두 달 이상 또 소요되겠죠? 아주 오래 걸릴 겁니다. 청문회 하고 나서. 청문회 자주 불려가요. 또 주커버그는. 예전에도 보면 불려가서. 뭐 되게 재밌는 일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뭐 옛날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슈도 잘 넘어간 거 보니까 주가에는 뭐 단기간엔 영향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제가 봐도 네.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우리 저기 장선임님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 오늘 저부터 위로해 주세요. 오늘 다른 사람 말고. 네. 연달아 빠졌어요. 국내에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중국도 투자하신 분들 사실 뭐 지금 걱정도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나마 우리 글로벌 라이브가 요즘 그래도 훈훈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많았는데 요즘 미국 주식도 이렇게 영 뭐 이렇게 큰 호재가 없다 보니 요즘 힘들어하고 있는 투자자들 아니 저에게 좀 뭐 얘기를 좀 하나 해주고 가세요. 교수님 워낙 또 그 투자 업력 있으셔서 잘 아실 텐데 그냥 또 투자를 이제 뭐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이런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금 뭐 조정 세게 왔죠. 국내장이나 네. 뭐 보면 미국장도 그렇고 조정을 마주하는 것은 조정을 두들겨 맞는 것은 사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피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요리조리 잘 피하신 분들은 있겠죠. 그분들은 제가 단언컨대 네. 아주 상위 1%가 아니면 예. 그분들은 요리조리 잘 피하신 분들은 이거를 포지션을 넣다 뺐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예. 분명히 대세 상승도 몇 번은 피해가셨을 거예요. 아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 재미있다고 해서 뒤늦게 들어오셨다가 네. 빠진다고 하면 주식시장 몇 년 동안 안 쳐다보신 분들은 또 뒷북 쳐가지고 대세 상승장 놓치는 그 현상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거 요리조리 잘 피하신 예, 분들은 예, 또 예. 크게 먹는 것도 놓칠 게 있으실 텐데 그래서 이제 사실 또 우리 저 장석 본부장님은 조정은 나의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이 업을 오래 하면서 많은 네. 고객분들 모시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대부분의 조정과 하락을 그대로 다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길게 거래해 주신 분들은 뭐 대부분 해피엔딩이거나 해피 ING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자본시장의 그 뭐 어쨌든 우상향에 대한 뭐 믿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조정이 있으면 또 반등이 있겠죠. 언제 네.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 과정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저희 또 업계의 무슨 뭐 친구들이나 후배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가 뭐 예.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어떤 업계 후배가 어느 투자자의 명언을 보내주셨는데 예. 누군지 모르겠어요. 원작자께 감사드리는데 정말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자 진짜 패닉은 하락 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 하락 후 반등할 때 내 종목만 오르지 않는 것이 진짜 패닉이다. 정말 무섭다. 그게 진짜 패닉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좋은 종목에 물려 있는지 네. 지금이 어차피 막 허탈하고 힘들고 이런데 반등장이 올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점검하고 그런 쪽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그런 좀 힘을 내셔서 기운 내셔서 그게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특히 또 우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정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만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도 미국 주식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건이 좀 다른 이것도 같이 보는 게 좋겠죠. 그럼요. 미국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투자가 있잖아요. 혹시라도 투자를 하다가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져서 다 같이 무너졌을 때 달러 가격이 오르면서 굉장히 많은 상세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또 시장이 좋으면 미국 주식도 같이 오를 거잖아요. 달러가 조금 빠지겠지만 미국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헤지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아마 미국반, 한국반을 하셨으면 조금 더 국내 100% 하시는 분들보다는 지금 버티기가 네. 수월하셨을 거예요. 예. 앞으로도 계속 그런 비중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뭐 진짜 글로벌 라이브의 뭐 어떤 고정 패널이라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더 잘 아실 거라고 종합 주가 지수만 봐도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요즘 장의성 선임 매니저님께서 자주 나오셔서 우리를 챙겨주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아까 저는 그 격언 말씀해 주신 게 가슴에 확 와닿네요. 내 종목만 가지 않을 때가 더 큰 패닉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에 어느 종목에 관심을 둬야 될지 세심한 어떤 분석 여쭤보려고 미래에셋증권의 유영호 선임연구위원님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